떡국열차 3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원래 2교시에서 마무리가 좀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역시 유곽 또 성문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두 배예요. 조금 전에 2교시 때는 네. 사실은 우리가 길을 잃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뭐였죠? 너무 진지하게 가려고 했던 거. 우리가 우리가 사실 그게 진지 흔히 우리 저 인터넷 진지해서는 안 돼요. 인터넷 용어로 진지 빤다고 그러거든요. 너무 이렇게 진지를 빨아버리면 저희한테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니 인터넷 용어에 그런 게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진짜? 네, 진지 빨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있죠. 10대들 많이 쓰는 용어인데 예, 2교시 때죠. 2교시 파트 1 때는 이 성매매 문화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게 발달했는지 대충 좀 살펴본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선시대부터 좀 살필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또 오늘도 수많은 종이들이 또 지금 막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펼쳐져 있지. 날아다니진 않아요. 날아다니고 저기 갔다 여기 왔다 오고 난리 났어요. 자, 빨리 이제 끼워 맞추게 해주세요. 네. 네. 자, 이제 그래서 동물에 속했던 연산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연산군이요? 연산군 때, 왜 저때 연산군 흥청망청 얘기 나왔었잖아요. 흥청망청? 네. 네. 아, 뭐였지 그게? 그 과거 제 얘기할 때 임사홍이라고 네. 그 뺏겨 쓴 거. 그 3대갑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가.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기 뭐야 아들까지 그 뺏겨 쓰다가. 아, 걸렸잖아요. 그 집안 우사를 당했던. 예, 예, 예. 그 임사홍이 흥청... 얘기를 하다가 저기 잠시 얘기 나오는데 흥청망청. 흥청망청이 그때부터 생긴 예, 말이다. 예. 흥청망청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었죠? 연산군 때 그 채홍사를 두었잖아요. 그래서 임사홍이가 그 대장질을 하면서 전국에서 이제 사람들을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3천 명이나 대궐 기생이 있었대요. 대궐에? 네. 3천 명이요? 네. 3천 명이 넘었답니다. 3천 공년에? 진짜.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쁜 애들은 전국에 지방 기생을 운평이라고 했답니다. 운평? 네. 운평. 아, 무슨 뜻이죠? 부르죠. 이거는. 운평. 한 단계만 더 갈 수는 없나요? 우리가 한 네. 걸음만 더 그러면 내가 전문가지. 어? 내가 여기 저기 PD짓 하겠어요? 교수짓 하지. 교수짓이라니요. PD짓, 교수짓 같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네. 그 지방기생을 운평, 네. 궁궐기생을 흥청, 개청. 아, 아.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불렀대요. 흥청과 개청.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더 예쁘네 좀 덜하네 이렇게 아마 구별을 하지 않았을까. 흥청이 좀 더 이쁘네고. 네, 그래서 거기다 특히 임금을 모시는 기생이 아. 핵심 기생이 있겠죠. 아, 그 임금도 기생이랑 놀아요? 아니 궁궐 기생이라니까 궁궐에서 이제 노는 기생들. 왕실 전용 그 매춘을 제공했겠죠. 아니 매춘을 왕들은 보통 그 후궁들도 많은데 그러니까요. 기생까지. 아, 연산군은 좀 더 취향이 이걸로 만족 못했나 보죠. 좀 더 넓은 그게, 범위에서 초이스를 하고 싶었나 보죠. 그러니까. 어, 그게 그때만 잠시만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그러니까 물러나면서 그 없애버리잖아요. 제도 자체가. 제도 자체를 없애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임금을 욕심이... 모시는 핵심 기생을 지과 흥청이라고 했대요. 지과 흥청. 네. 땅지자 써요. 과는 이제 무슨 과 구별할 때 하는 과를 쓰는데 그러니까 땅과에 속하는 흥청이겠죠. 그대로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예, 예. 근데 이제 이 임금을 모시는 기생 중에서도 임금과 잔 기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잠을 잔. 승은을 입은? 네, 입은. 임금의 승은을 받으면 네. 천과 흥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늘 천자. 직과에서 천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후궁은 안 되는 거죠? 이건 후궁은 아니죠. 그죠? 그냥 일반 기생일 뿐인데. 네, 기생인데 이제 궁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궁녀. 후궁은 핏줄도 좀 좋아야 되고 그러지 않나요? 아까? 아니죠. 아니었나? 일반 후궁 중에서도 막 궁녀들 중에서도 근본 없는 애들도 많아요? 네. 무술이하다 후궁된 애들 있잖아요. 아. 영조 임금이 원래 아니 엄마가 그렇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일반 기생이 소속된 곳을 장악원이라고 했대요. 장악원. 장악원. 네. 그러니까 손바닥 장자를 쓰는데 음악 악자를 쓰는 거 보니까 손바닥으로 뭐 북을 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 느낌으로. 네, 이거 자꾸 틀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궁금해하니까. 아,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왜 다모 이런 식으로 다모 그러니까 다모가 아니고 어쨌든 다모. 다모처럼 네. 그 약국에 소속된 저 해민세가 약국이잖아요. 약국. 네. 해민세에 소속된 기생들도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약방 기생. 그러면 허준 같은 분들 이런 어떤 의술을 하시는 분들의 수중을 수발에 들었던 기생인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네. 거기 왜 있어요? 약방 기생이 있었대요. 약방의 감초니까요. 기생은 약방의 감초예요.
아니 근데 기생의 개념이 다모도 기생 그 몸 팔고 이랬잖아요. 다모가요? 몸을 팔았다기보다는 그 기생 역할을 했으니까. 하지원 씨가 지금 이거 저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어요. 아니 진짜 이, 저 다모도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 다모가 딴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제 여성 경찰로 묘사가 네. 많이 되는데 네. 그 사실 지금 말씀대로 그 역할도 뭐 배제할 수 없었다고 보죠. 그냥 다 추측 아니에요. 여자가 어떤 데 있었으면은 그런 것도 했겠거니. 아, 그런 기록은 아, 기록이 나온, 있어요? 네,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그러니까 있느냐에 따라서 네. 기생 명칭도 좀 다르다는데 서울 기생은 서울 경자 써가지고 경기. 경기. 지방은 이제 그 지역 따라서 평양기, 뭐 진주기,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이러거든요. 충청도에는 혹시 없었나? 뭐 있겠죠. 뭐 가령 청주 하면 청주기겠죠. 청주에는 없었을 거예요. 왜? 다 있다니까. 청주는, 관아가 있는 곳에는 있다니까요. 청주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저희 외국인의 도시예요? 청주 한시 제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또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 고을 수령에 속한 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수청 기생. 수청 기생. 수청을 들어라. 그리고 직급이 있대요. 우두머리는 행수라고 불렀고. 아, 기생들 중에? 네, 네. 행수? 네, 행수. 기생. 그 밑에를 이수, 삼수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등급이 좀 있었군요. 네, 등급도 있고. 그리고 수령의 잔심부름만 하는 기생도 있대요. 잠자리는 하지 않고. 왜 못해요? 별로 원하진 않았겠죠. 수령님이? 네. 그걸 겉수청이라고 했대요. 겉수청. 잠자리를 같이 하면 그렇지, 그렇지. 살을 부빈다고 살수청. 아, 말 좋다. 살을 수청, 겉수청. 겉수청은 좀 자존심 상했겠는데, 그래도, 그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선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저 신전에서 이렇게 늘 네, 선택 못 받았던 사람처럼. 그 재밌는 또 가사가 하나 있어요. 가사? 노래가. 예. 왜 사당패 얘기할 때 예, 옛날에. 예. 그때 왜 사당패 속에 속한 여자들, 여사당들이 몸을 팔았다고 왜 정교수가 예,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와 관련된 이제 얘긴데. 한산 세모시로 잔주름 곱게 곱게 잡아 있고 그게 이제 조선시대 유행했던 노래랍니다. 노래. 세모시 곱게 있고 한산 세모시로 잔주름 곱게 곱게 잡아 있고 안산 청룡사로 사당질 가세. 안산 청룡사로 사당질 가세. 예. 이내 손은 문고리인가 이놈도 잡고 저놈도 잡네. 이내 입은 술잔인가 이놈도 빨고 저놈도 빠네. 아, 그게 조선시대 때예요? 예. 이내 배는 나룻배인가 이놈도 타고 저놈도 타네. 참 뭔가 귀여우면서 적나라하면서 이 제목이 여사당 자탄가래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한탄을 자탄. 이내 손은 문고리인가. 이내 입술은 술잔인가. 이내 배는 나룻배인가. 이놈도 타고 저놈도 타네. 그러니까 아주 운율에 맞춰서 잘 적었는데 참 안타깝죠, 그죠? 그런 거 보면. 그러네요. 그 지방에. 네. 박치문이라고 왜 부부길기 그, 예. 경상도에서 저기 한경도까지 가는데 수없이 많은 여자와 잤던 예,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를 할 때 왜 영진 씨가 그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부임지에 도착하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 그래서 그 해당 군현에 일하고 있는 군관들을 위해서 네. 밥도 지어주고 몸도 대주는 사람을 줬대요. 몸도 지어주는 그걸 방직기녀라고 했답니다. 방직기녀. 방직기녀. 진짜 방직 방직미라는. 아니 현지처죠. 그러니까 현지처. 방직기녀. 현지처죠. 일종의 방직기녀. 그런 정도로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사창가라든 지금 유학 같은 걸 두지 않고 1대1로 어떻게 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 이런 방직기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면 자기가 이제 원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을 때 네, 데려가려고도 했대요. 근데 원칙적으로 못 데려가는데 이제 둘이 너무 사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문제가 생긴 적도 있고 이렇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기생들 뭐 혹은 뭐 몸을 어쨌든 좀 누군가에게 줬어야 되는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준비 많이 하셨네요 오늘도. 그죠? 그리고 이제 진주기생이 왜 유명한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 진주기생으로 인해서 유명한 음식이 하나 생겼잖아요. 진주냉면이라고. 그게 진주기생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기생집에서 이제 저기 놀다가 배고프고 네. 이러실 거 아니에요. 냉면 한 그릇 드세요. 진짜 그렇게 했대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서 진주냉면 진주냉면이 유명해진 거예요. 교수님, 예. 예. 이제 풀어놔 주세요. 맥시아. 뭘 아니 뭐 아껴놓고 이지만 마시고 뭐 물어주셔야죠. 물어주셔야죠. 아무거나 한번 발췌해 주세요. 예, 그저 네. 조선 시대는 네. 이제 충분히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네. 혹시 뭐 그냥... 발해 시대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뭐 네. 일본이라든지 이런데 뭐 혹시 좀 유학 얘기 좀 유학 있을까요? 일본도 뭐 유학 문화라는 게 가장 네. 이제 발전한 데는 사실 중국이라고 해요. 아, 중국이에요? 네, 왜냐하면 중국은 그 성을 일종의 네. 장생불사, 불로 불사하는 방중술이라 해가지고 성 자체를 하나의 어떤 몸을 단련하는 건강술의 일종으로서 생각을 했고 도술. 아, 어떤 헬스처럼? 뭐 헬스도 좋고 아니면 건강 양생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 체조. 필라테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이 열려 있어가지고 그 손여경 이런 거 들어보셨죠? 손여경. 예, 네, 거기. 거기 보면 성 자체가 하나의 쾌락의 차원이 아니라 이 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건강을 얻고 하나의 또 몸을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보존하는가 맞아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그래서 운기라고 그래서 이 몸의 기운을 이렇게 잘 운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손여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사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걸 하지 말고 참아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겁내는 눈치들을 보고 옛날에 만화 변금년 좀 봤어요. 변금년이요? 변금년 있었어요. 거기에도 보면 그 얘기 나오죠. 네, 그래서 그게 빠져나가면 생명이 빠져나간다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마 손여경도 아마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늙지 않고 오래 살려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그거를 어떻게든 그러니까 뭐 여러 방법들이 나와요. 뭐 구천일심 뭐니까 아홉 번은 좀 얕게 한 번은 깊게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방정술이 나오면서 하여튼 마지막까지 그걸 참아라. 그래야 오래 살고 아주 뭐 피부가 뭐 90살이 됐는데도 아기 피부 같은 뭐 이런 걸 유지하는 이런 방법들이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무슨 운동법 소개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섹스 필라테스라니까. 노하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성을 인도는 가마슈트라 해 가지고 일종의 카마슈트라. 종교 경전 정도까지 되는데 거기 보면 단순하게 성이 하나의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일종의 철학, 신앙까지도 다양한 차원에서 조명되거든요. 요가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요가.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이제 성이라는 게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존재이기도 한데 가장 근원적으로 기본적으로 호모 에로티쿠스라고 하잖아요. 성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그냥 외면하는 거는 누구 말 맞잖아. 인생에 대해서 좀 불성실한 태도일 수 있죠. 사실 그걸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좀 더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게 되는 거죠. 어쨌든 성을 어쩔 수 없는데 본능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네. 그걸 잘 써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막 아무렇게나 다루면 사실 황폐해지잖아요. 정신이. 그러니까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동물들 있잖아요. 인간하고 가장 닮은 동물들을 가지고 이제 과연 그러면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그냥 그러면 어릴 때부터 새끼로 그냥 혼자 키워놓으면 네. 이게 과연 안 가르쳐주면 또 알아서 잘할까? 암컷 교배 알아서 교배할까? 그렇죠.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배우지 않아? 남성 여성 어릴 때부터 무인대 둘이 있으면 과연 알아서 할 수 있을까? 네. 그 이제 사람을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짐승을 상대로 실험을 하니까 그 누구 이야기는 그 짐승들이 자라긴 자라가 뭐 이거 하는데 네. 자기들끼리는 안 하고. 혼자 이제 마스터베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각각이. 아, 하는 줄을 모르고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 성이라는 것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좀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그렇지 거죠. 않을 것 같은데. 본능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아, 본능적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마스터베이션을 짐승을 하고, 이제 침패진을 이렇게 하고, 그 하는 부분 저기들 시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좀 더 도서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실험을. 아주 오랫동안 했겠죠. 왜냐면. 그럼. 네. 인간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철을 맞추는 걸 배우지 못하면 어쩌면 못 맞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렇다는 거죠. 네. 굳이 꼭 요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보면. 아니, 근데 예전에 그런 거를 영화화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블루라군이라고. 네? 블루라군. 아. 네. 거기 이제 무인도에 브룩실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게 라오스 아니에요? 블루라군이. 라오스에 요번에 보니까. 맞아요. 라오스. 지명이 된다. 라오스 이야기. 네. 그래서 남녀 둘이가 그 무인도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걔네도 알아냈거든요? 그 알잖아요. 참 생각해보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아마 뭐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법부터 배우다가 이게 뭔가 자꾸 느낌이 오거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부딪혀볼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오늘 이거 굉장히 제가 이 아슬아슬한 네. 이 줄타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튼 뭐 저는 그 실험에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알아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은 씨는 어때요? 저도 동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공연하면 막 그냥. 그 중국이 그렇게 발달을 했다. 네, 유학이 오히려. 네, 그렇죠. 중국에서 발전.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네. 그 아주 현세적인 사람들이잖아요. 현실 지향적이고
내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을 충분히 즐기고 그래요? 욕망을 긍정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가는 장사꾼들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아, 사실은 뭐 예, 현실 감각이 발전한 거죠. 어떤 게 들어와도.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당연히 성을 긍정하고 예, 그렇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예, 성에 대해서 아주 그기도 개방적이고 긍정적이고 많이 열려 있다라고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이랑 네. 사랑이 반드시 네. 이제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이제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그게 예전엔 좀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 어떤 책을 보면 네. 사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의 어떤 개체로서 네. 자기 자아로서 인식하게 된 게 거울을 들여다보면서부터 이제 인식한다고 했거든요. 네. 거울이 사실 좀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어느 책에 보니까 한 1500년경에 이제 나와가지고 보급됐다더라고요. 1500년경부터. 아, 그전까지는? 그전까지, 아니, 있긴 있는데, 이제 이게 뭐. 의뢰용. 비특근, 의뢰용이고, 재래용이고 막 이런 거니까. 네. 일반 사람들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자기 자신을 하나의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초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서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개인으로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에는 뭐 완전히 그냥 집단으로 생활하니까 사랑이라든지 뭐 섹스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를 하나의 개인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사랑으로서 개념이 승립한 거는 이제 중세 기사도 문학부터 나오거든요. 중세 기사도 예 네, 사랑으로 연애라는 감정들이나 발견하게 된 게 개념이.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본주의 다시 들어오면서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가치, 여자를 그렇죠. 위해서 목숨 바칠 때 이런 게 이제 그 한 중세 이제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로맨스라는 네, 로맨스. 근데 사실 그 전만 해도 이런 사랑, 연애 이런 감정들이라는 게 과연 있었겠느냐? 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보편적인 건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죠. 그리고 우리 저 혹시 예전에 부부도 따로 잤죠? 양반들은? 양반들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채는 바깥 양반 남편이 자고 암채 예비냐니까 그 사이에 자그마한 문 하나 들어가지고 그 사랑채와 암채 사이 예 원래 이제 남편이 이제 살짝 들어가 왜 몰래 갑니까 당연히 네. 아 그게 내외를 한다는 게 그런 내외를 한다고 하잖아요 항상 좀 네. 예. 그러니까 아. 아래 사람 안 보게 살짝 가고 살짝 갔다가 살짝 오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하면서 사랑채에서 처박아 놓을 수도 있고 이런 근데 그렇지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노골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위선적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가 조선시대 때 유강은 없었지만 네. 사실 보면 그거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기생이나 첩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유학 경제를 양성화시켜 놓은 거죠 이미 지하 경제 요즘 양성화하는데 이미 성매매를 매매춘을 양성화시켜 놨으니까 뭐 유학을 뭐 일반 국민들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 고구려 때는 아예 세금을 받았답니다. 이제. 아까 저 발해 얘기 꺼낸 게 혹시 지금 이 얘기 때문에 꺼내신 거예요? 아니 발해 얘기도 있어요. 고구려 때 얘기하십니까? 북사라고 있잖아요. 왜 당나라 때 편찬된 역사서인데 북서에 보면 그 중국에서 편찬된 매춘부를 암시하는 이제 유녀라고 있는데 유녀. 예. 매춘부네? 노는 여자. 예. 유녀. 노는 계집 창.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정교수가 얘기했지만 포로의 일부를 이제 유녀로 삼았고 그다음에 무녀도 이제 유녀로 이제 전락시키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고요. 수서 이제 유명한 수서 동이열전. 그 유인은 3년에 한 번씩 세를 바치는데 10명이 함께 세포 한 피를 바친다 이렇게 돼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매춘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받았다? 걷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유곽을 설치하면서 세금을 걷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유곽을 없애자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도 너무 성이 문란해가지고 어떤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몸을 파는 매춘부의 45%가 매독에 걸려 있었답니다. 그리고 90% 넘는 사람이 어쨌든 이런저런 성병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예전에 뭐 위생관념도 그렇죠. 위생관념도 없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없애자는 얘기가 많았는데 없애지를 못했대요. 조선 총독부가. 왜냐? 세금을 거두니까. 그 세금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하긴 뭐 지금도 네덜란드 같은 데는 다 세금 받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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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 그러니까 전체 세입의 10%가 우리나라 여기, 전체 세입이? 여기에서 나왔답니다. 아, 그렇게 장사 잘 되십니까? 네. 규모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그 공창제도를 없애지 못했던 이유가 그거였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360조인데 대충 그 중에 한 10분의 1은 그러면 그렇죠. 그럼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이태리예요, 이태리. 네.
우리나라 이태리가 아까 10% 정도 넘는다고 했잖아요 GDP. 근데 우리도 뭐 엄청날 겁니다 사실 지금.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조선 시대는 항상 이제 벌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벌? 그러니까 처벌. 죄와 벌 할 때 처벌. 그래서 그 양인 여성이 매춘을 하다 발각되면 노비가 된답니다. 아, 양인 여성이 매출하다 적발되면 그리고 양인 여자를 어떻게 해서 몸 파는 여자로 만들면 네. 그 남자 그 사람은 곤장 100대. 아, 그 양인 여성인데 그 여자를 그러니까 몸 파는게 만들면 그 사람은 곤장 100대. 곤장 100대가 진짜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사실? 거의 사실 곤장 100대 맞고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곤장이 뭐 우리 생각하는 그냥 회초리 몽둥이 정도가 아니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매춘을 조장하는 포주들 있잖아요. 아 포주들. 네, 재산 몰수했답니다. 지금보다 굉장히 그 엄격한 거죠 이게. 아, 그렇죠. 그 강남의 그 룸살롱 황제 이경백인가? 네, 뭐 그때 한 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6천억대 재산을. 아 그런 그 정도 2천억대나. 2천억대를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그래도 이렇게 엄격한 벌을 적용했는데도. 네. 이 매춘이 없어지지 않은 이유는 뭐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양인 여성 같으면 이제 노비가 되니까 좀 움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천민인 여자는 어차피 노비인데 그러니까. 이럴 게 없구나. 내가 뭐 또 몸 팔아서 또 노비 돼 뭐 그냥 노비지 뭐. 그래서 이제 몸을 팔았답니다. 아, 그래서 천민 여성은 뭐 딱히 뭐 이렇게 처벌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발해는 매춘이 없었대요. 발해? 예, 네. 여권이 너무 세서. 발해가 여진족이죠. 아니죠.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죠. 고구려 유민이랑 그러니까 여진족이랑 그렇다고 봐야죠. 그죠. 네. 거란은 아닌가? 거란은 또 다른 그게는 그 종족이 다르죠. 또 그쪽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남송 시대에 쓰여진 송막기문이라는 이제 책에는 발해 부인들은 모두 사납고 투기가 심하다. 그러니까 대조영이 이제 왕족이잖아요. 나라를 세웠으니까 대씨들 대조영 대씨가 어쨌든 다른 성씨와 이제 결혼을 해서 십자매를 이루었는데 번갈아 가면서 남편을 감시하여 다른 여자와 연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남자 하나를 열 명이서 감시한 거야? 그럼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만일 이런 일이 알려지면 반드시 독을 넣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버렸다. 이렇게 아, 딴 여자 만나는 걸 알면 네. 그 여자 먹는 거에 독을 넣었다. 네. 와. 그리고 어떤 한 남편이 이제 다른 여자를 범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인이 모르잖아요. 네. 나머지 아홉 명이 그를 꾸짖고 막 야단을 쳤대요. 또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남편 지금 누구 민정이랑 지금 바람 났는데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아까 말했지만 뭐 친척들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또 다른 송기호 교수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이 혈연 문제가 아니고 네. 다른 집에 사는 부인들이 열 명이. 네. 공동 감시를 하지 않았나. 어, 왜?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막기 위해서. 그래서 아예 발해에서는 매춘을 할 수 없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아, 그 여자들이 전부 다 그냥 서로 다른 집 다 감시를 해주고. 네, 서로가 감시해주고. 남자들이 이제 그 딴 집 못하게. 어디 가서 이제 커피 마시는 거 보면 네 남편 했다. 이렇게 야, 일러주고. 야, 너네 남편 좀 이상하던데? 왜? 왜? 무슨 일이야? 야, 저기 청실다방에서. 청실다방에서. 예란이 만나던데? 예란이? 그냥? 우리 남편 옛날 여자친구 아니야, 걔? 그랬단 소문 있잖아. 그렇게 야, 너 점검해야 되겠더라. 아, 한숨을 쉬고 그래요, 연 씨. 아니 근데 잘하셔서. 저게 참 저 점검하는 거는 네. 그저 이게 풍습이 본래 그 키스라는 풍습 자체가 키스요? 우리 키스하는 게 이제 남녀간의 키스가 네. 아주 이 사랑의 어떤 시작이자 네. 아주 상징인데. 네. 그래서 사실은 원시 시대 때 이제 남자가 사냥하러 나갔다가 네. 이 여자가 어디 다른 남자하고 어디 붙어 먹지 않았나 그러면 뭔가 붙어 먹으려면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먹을 거를 네. 그러니까 자기가 준 거 말고 다른 거 먹었는지 이제 입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입을 혀를 빨기 시작한 게 이제 키스의 시작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점검에서 시작 나온 거야 지금처럼 사실은. 저는 근데 저거에 좀 반대인 게 왜 누구를 사랑하면 그냥 빨고 싶지 않아요? 너무 키스하고 싶어지는 거 아닌가? 열정적인 좀 아니 열정적인 좀, 네. 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또 다릅니다. 저는 나만 동물로 전락하는 느낌인데 이거? 가을의 불꽃이야. 가을의 불꽃. 가을 불꽃. 네. 그러니까 그 점검의 의미로 키스를 네, 금열 점검 뭐 이런 쓸 수 있다 이런 네, 그런 이야기 있고 그러니까 또, 네. 감시를 하는 거죠 항상. 네. 키스에 또 뭐 기원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소금기를 핥아먹는 거에서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트륨 섭취를 하긴 해야 되는데 못하는 시대 아주 예전이죠.
근데 이제 상대방 얼굴에 남아있던 소금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땀이 이제 눌러붙어 있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먹으면서 이제 그래도 딴 데보다는 코나 뭐 눈 같은 데보다는 입 쪽이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먹다가 이렇게 키스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이상한데 입술에 그렇게 소금기가 많이 없던데. 이게 딴 데 빨다 보니까 이제 가는 걸. 입술 쪽이 아무래도 더 좋았던 거죠. 참 사랑의 본능으로 키스를 시작한 건 없나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된다는 거. 그러니까 왜 사랑하면 그냥 만지고 싶고 빨고 싶고 그렇잖아요. 어떤 스킨십 욕구가 이런 저기 우리 저기 조선 시대 다룬 영화 있잖아요. 보면 저희 친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옛날 조선 시대 영화 어우동하고 그때 미성자 관람불가 했지만 그 본 친구가 한 이야기가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왜 애무가 없냐 했거든요. 애무가 없잖아요. 조선시대 그 다른 영화나 여러 가지 보면. 그 옛날 그 영화니까. 영화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영화 그 옛날 영화가 더 그걸 보여줘야죠. 아니 옛날 영화 이거 왜 저기 뭐야 전도연 나오고 하지 마시고 천, 네. 거기는 나오잖아. 뭐 스캔들. 조선 남녀. 아, 그건 2000년대 나왔냐? 그러니까 옛날 영화는 그렇다. 옛날 얘기지. 영화여서 아무래도. 그 검열에 걸리니까 그렇죠. 그거는. 아니 검열에 키스는 되잖아요. 이게. 키스는 되지만 키스 이상은 잘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키스하고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예 안 나오고 아예 잘란 거죠. 감독 아니 입맞춤이 아예 안 나오고 아니 다 그랬는데 영화가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사전 검열을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검열을 해버려. 자기 검열 진짜. 그래서 아예 이것마저 하지 말자. 아이고 이거 해봐야 뭐 의미도 없겠다. 막 이런 진짜 자기가 잘라버리는 게 있어요. 아 근데 전 조선 시대 때 키스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진짜 그렇죠. 아니 영화예요? 아니, 영화가 진짜, 아니라 실제로. 아니 신윤복 그 풍속도만 봐도 나와요. 키스하는 장면도.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 체위를 구사하는 그런 저 그림도 있어요. 아니 그건 뭐 있겠죠. 그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은 우리가 키스라는 거를 마치 그 사귀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키스를 그렇게 너무 학문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런 거야. 무슨 소리야? 나트륨 섭진이 뭐 저기 다른 여자하고 뭘 안 했는지 이걸 하자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냥 빨고 싶었다. 그냥 사랑하면 빨고 싶고 이런 거예요. 남자예요, 역시. 내가 볼 때는 네, 김호 PD님 남자. 남자입니다. 네, 상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아 정말. 그냥 빨고 싶었던 거예요. 남자. 욕구에 의하여. 자, 그래서 이제 기생 네. 마무리를 이제 좀 하자면. 네. 가야죠. 이제 마무리 가야죠. 네. 그래서 이제 기생들 보면, 이 조선시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얼굴이 예쁜 게 훌륭한 기생이 아니고, 유명한 기생이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했지만, 춤, 노래, 서화에 능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도 좀 이뻐야 되고. 예쁘면 금상첨화하겠지만, 꼭 예쁘진 않아도 된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데 10년 정도 걸렸대요. 10년이나 배워요? 네. 그러니까 달인의 경지.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구한말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서, 뭐, 노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굴이 중요한 시대가 온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어느 기생이 이제 서울로 올라왔대요. 네. 이제 평양에서 올라온 벙어리가 올라왔대요, 벙어리. 근데 얼굴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쳐야 되는 엄마 기생 있잖아, 노기. 늙은 기생이. 네. 가슴을 치며 막 세상을 한탄을 했대요. 어쩌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아. 왜냐면 벙어리가니까 노래도 못 하잖아요. 노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렇죠? 우리 때는 이게 생명인데.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게 생명인데. 얼굴 하나 보고 딱 이렇게 올라오니까. 말도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실제 1패랑 2패, 3패는. 네. 그러니까 3패는 아까 말했지만 몸만 파는 거니까 1패하고 3패는 쓰고 다니는 양산도 달랐대요. 그러니까 왜 기생들 영화 같은 데 보면 양산 쓰고 다니죠. 종이로 된. 네. 빨간 우산은 1패. 이것도 틀리면 큰일 난다. 또 확실히 확인하시고 지금 언급하세요. 네, 맞습니다. 빨간 우산. 빨간 우산. 네. 빨간 우산. 그리고 3패는 파란 우산. 파란 청산. 맞으세요? 홍산 청산. 그래요. 1패와 2패, 3패. 지금도 그 강남에 보면 뭐 또 지금 어떤 세태와 또 우리가 또 한번 연결을 또 시켜드려야 되니까요. 네. 그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강남 세태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보도 같은 걸 많이 이제 좀 체크를 하다 보면 그 이제 정리가 좀 됐는데 네. 흔히 얘기한 이제 템프로 여성들, 룸소롱 템프로 여성들은 대략 한 달 수입이 그러니까 따로 스폰싱 받는 그 돈을 제외하고 업주로부터 받는 돈이 한 잘 나가는 경우에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연봉 한 3억 정도 되는 거죠. 세금을 안 내고 그죠? 세금도 안 내고. 안 내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퍼블릭 룸사롱이라고 하는 곳, 일반적인 룸사롱이죠. 그런 데서는 퍼블릭 룸사롱. 보통 이제 한 제가 잘 모르니까 이런 얘기 저도 뭐 할 수 없어. 괜히 연관졌나요? 아니 근데 재미가 있어요. 얘기하세요. 좋아요.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예, 대략 월 수입이 거긴 좀 약간 들쭉날쭉한데 대략 한 800에서 한 1,500 사이. 많이 벌죠. 사실 뭐 억대 연봉 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요즘에? 네. 그럼요. 억대 연봉은 지금도 극소수가 받는 건데. 그렇죠. 피디님 같은 분들. 아니요. 자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죠. 그때부터 이제 좀 떨어져서 뭐 무슨 가라오케 같은데 이제 보도로 이제 많이 가잖아요. 이제 어떤 보도 뭐 기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게에 속해 계신 분들 말고 네. 이제 또 프리랜서로 이제 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프리랜서 좋네요. 네. 네. 표현 참 좋습니다. 프리랜서로 이제 여기 가게 저 가게 같이 옮겨 다니시는 분 일거리를 찾으셔서 그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두 시간에 한 1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이제 받으시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뉴스 워낙 보도가 많이 되니까요. 뉴스에 그런 것까지 보도되나? 르뽀 기사가. 결혼은 하면 안 되겠다, 보니까. 제가 그죠? 또 잘못한 건가요? 편집장님을 보면. 부인만을 사랑하는 거 맞을까요? 그니까요. 아니, 부인만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만 할까요? 아니 계속 하세요. 뭐 해야죠 뭐. 아니 한 김에 예전의 그 역사와 지금의 네. 어떤 그 현 세태를 좀 연결을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네. 어떤가? 네. 해봅시다. 두 시간에 10만 원 정도씩 이제 받으시면서 가라오케라든지 뭐 이런 데는 이제 출입을 하시죠. 룸사롱도 가십니다 이분들은. 룸사롱도 이제 룸사롱도 왜냐하면 손님이 한 뭐 아가씨가 10분밖에 없는데 손님이 한 2, 30명 오면 이분들은 또 손님 10명당 아가씨는 최소한 2배수 내지 3배수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초이스라고 할까요? 어떤 그 선택에 또 여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풀이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풀이 늘 그 많은 분들을 정규직으로 쓰시기는 힘들다 보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른 가게들에서 이제 모셔오기도 하고 네. 하여튼 이분들이 그래서 월 수입을 보면 대략 하루 한 30만 원 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20일 근무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600 정도 되는 거죠. 요 정도 수입을 이제 보전하시는데 다만 이분들의 또 생활이 그래서 논현동이 흔히 우리가 그 선수촌이라고 하잖아요. 강남구 논현동에 보면 이 물밑듯이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저희 세 명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네, 그러니까 게 잘 모르니까 하나를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네. 와 몇십 개가 들어오니까 그냥 들어두세요. 아마 네. 듣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태릉이랑 이제 논현동 두 군데 있잖아요, 선수촌이. 태릉 선수촌 있죠. 선수촌이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이제 사계절 준비하는 분들인데 여튼 그래서 이제 이 논현동 쪽에도 국가대표는 없죠. 그러면 여기요? 논현동에? 논현동에 사실 수도 있지만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현동 쪽도 이제 논현동 논현일동 쪽 논현일동이 뭐 어디예요? 아 그러니까 저 이명박 대통령 사는데 아시죠? 모르죠 그거는. 아, 나 그 사람 잘 몰라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요. 논현 이동 쪽에 하여튼 그 좀 퍼블릭이라든지 아니면 보도 계신 분들이 많이 사시고 그다음에 좀 템프로 쪽 계신 분들은 삼성동 청담동 아 그래요? 이쪽에 야 역사 뭐, 아니 쪽. 그런 분들이 사시는 주거지까지 아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통계로 나와 있으니까 어디 그 통계 좀 봅시다. 그 센서스인가요? 그거 하면 또 나오니까. 그래서 보통 네. 그러면 네. 그 아주 그 전성기가 몇 살 정도, 몇 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전성기가 지나는 거예요. 23세, 24세 봅니다. 20대 초반이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20살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좀 물론 이제 어린 분들을 특별히 좋아하는 부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거기서 말이 좀 어느 정도 통하고 그죠? 뭐 그런 분들을 더 선호를 하는데 그분들 보면 또 미모가 폭발한 시점 요때 또 보면 23세, 3, 4세 요 정도가 이제 딱, 네. 가장 최고의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조선조의 기생은 네. 10대 초 그러니까 11살, 12살 이 정도 돼서 이제 동기로 들어간대요. 어릴 아이 동자 써서 어린 기생으로 들어가서 각종 재주를 익히고 7, 8년 이렇게 하다가 그 양반이 머리를 얹어준대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기생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필드에 나가면. 네.
근데 한 4, 5년 지나면 전성기가 끝난다는데. 그렇죠. 예.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20세 거의쯤에 돼서 23, 4세에 끝나는 거잖아요. 너무 수명이 짧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반짝 벌어야 돼. 젊은 그래서 20대 초반까지 진짜 인정사정 없이 벌어야 된다고 여기도 나와 있어요. 인정사정 없이 버는 건 뭐. 근데 그 아까 말했지만 어린 기생 옆에는 네. 태기가 있어 가지고 여기 별칭을 기생애미라고 했대요. 기생애미. 네, 그래서 이제 딸로 삼는 거예요, 이 아, 기생을 네. 어린 기생을. 드라마 봐도 어머니 어머니 뭐 이렇게 네, 하는 것 같더라고. 가진 착취를 한대 그래서 아, 했대요. 그 기생 엄마가. 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 번 더 뛰어. 하나 지금 엄마 지금 피곤해 엄마. 예, 너 이제 몇 년 안 남았어. 바짝 버려야 돼. 나 지금 좀 그 기간이라고. 안돼 오빠. 뭐 이런 거죠. 그럼 오늘만 쉬어라. 뭐 그렇게 참 힘들었겠네요. 근데 피로도가 너무 세고 결국 아무리 뭐 무감각하게 만들어놓는다더라도 네. 그게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또 이 심층 인터뷰를 해보면 쓰는 돈이 너무 나가요. 너무 공허 마음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그게 달하잖아요. 자기 몸을 결국 판다는 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그 그걸 메꾸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또 자기도 똑같은 그런 데를 주로 출입하게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그걸 다 하네. 네. 이런 걸 어떻게 다 하지? 이런 건 진짜 들었어요. 아. 그렇게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업에 종사하는 남자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버는 돈이 없어요. 사실 모아지는 돈이 없고 결국 사기도 많이 당해. 예.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또 마음이 허해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빈틈을 파고 들어가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것들. 계시다가 이제 결혼 나중에 이제 하시잖아요. 결혼도 이제 하실 수 있잖아요. 남자 뭐 친구 만나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직업을 그 직업이었다고 하기는 조금 뭐 꺼려지는 부분이 있으실 테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옷가게입니다. 아, 옷가게. 네, 옷가게인데 그래서 강남 논현동에 가면요. 그거 전용 옷가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뉴스에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주간지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돈 많이 번다면서요. 그거 하면. 그러니까 마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옷가게 하나를 이제 월세를 이제 내면서 옷은 팔진 않아요. 옷은 대여죠, 대여. 그러니까 그 옷가게는 아, 경력을 세탁해 주고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선수들한테 옷을 이제 대여해 줘서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그 옷가게 하나를 그냥 내요. 그래서 그 옷가게를 한 달 동안 언니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이 언니한테 빌려줍니다. 한 달 동안 뭐 한 500만 원씩 해서 빌려줘요. 옷가게를 거기서 뭘 팔질 않아요. 그냥 남자친구가 한번 놀러 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옷가게인데 누가 진짜 옷가게인 줄 알고 들어와서 저기 이 옷 얼마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이에요. 살람사 그렇게 되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매출에 신경 쓰지 않고 네, 그래서 그냥 그 남자친구한테 보여주는 용으로 뭐 일주일이 됐든 혹은 뭐 한 달이 됐든 이렇게 빌려주고 그걸 또 받는 그러니까 그걸 또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좋네요. 과거 세탁소 해가지고 딱 과거를 그렇죠. 예, 네, 과거를 또 이렇게 진짜 무섭네요. 남자든 여자든 그냥 그런 여자 좀 어쨌든 평생 같이 할 사람을 위한 거기나 선의의 뭐 거짓말 수도 있긴 하죠. 어쨌든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옷가게를 한건 맞잖아.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입니다. 저도 안 했다고 하기도 좀 그러네요. 목적은 있지만 그러니까 사악한 배우자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남자든 남자가 잘 물어봐야 되겠네. 옷가게 전에는 뭐였어? 옷가게 전에 요가 강사했지 오빠. 알면서 그래. 얘기했잖아. 어디서? 요가? 대전 쪽에 했지. 아, 대전? 아, 지방에서 했어, 지방에서. 아, 그렇구나. 알았어.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또 이제 사무직 하다가 뭐, 사무직 중에 이제 비서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인용되는 전직. 왜냐면, 그런 경우 이제 어떤 전문성이 좀 없어도 크게 뽀록나지 그렇죠, 않을 만한. 그렇죠, 그렇죠. 아, 이 말 잘못하면 또 이거 그렇죠. 근데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인용하는 여성분들이 꽤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서의 전문적으로 이렇게 아주 잘 아는 비서들이 많은데,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비서실이 핵심 아닙니까? 그럼요. 네, 비서실이 최고예요. 아, 청와대도 비서실이 핵심이에요. 아, 맞습니다. 김기춘이 비서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가끔씩 보면 김기춘이 비서 아닌 비서라고 하면서 또 그 전문성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 사람들 보고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비서는 굉장히 전문직이에요. 비서학과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땅에 계신 많은 그 비서분들이 뭐 정말 그 프라이드를 갖고 더 하실 수 있도록. 그럼요. 비서 역할을 잘하면 네. 그
성김을 받는 그 사람이 더 도드라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곳에서. 그럼요. 일정 체크 이런 거 잘하면. 그리고 서포트해주는 건데. 가령 어 저 사람 만나러 왔는데 누구지? 이러면 옆에서 누가 아 예 누구입니다. 이러면 아, 아 보좌관. 네, 맞습니다. 네. 오죽하면 국회의원 비서관이 있잖아요. 최고입니다. 네. 비서 혹시 빈자리 좀 있으시면 저도 좀. 왜 이러세요? 불금쇼 저기 최고의 인기 팟캐스트를 하시는 예, 분이. 예. 하여튼 오늘 그 네. 저희가 유곽 문화 그리고 또 회식 문화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시작이 됐는데. 연말에 술 많이 마시면 안 돼요. 1차에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술을 조금 과하게 드실 수는 있지만 네. 빨리빨리 집에 들어가시라.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매매는 절대 발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 그거는 진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제발 좀 양심 좀 가득 다들. 왜요? 네?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저 뭐 저 여기 지금 방송한 건데 여기 다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뭐, 왜요? 왜요? 뭔가 왜? 자기 스스로 찔리는 게 아니라. 왜요? 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네.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떡국 열차는 성매매 합법화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성매매라는 건 없어져야 네. 되고 정말 아름다운 우리 성문화를 좀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미랄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네. 저도요. 전 쌀알. 정 교수는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걸음 할게요. 그냥. 걸음. 걸음. 아 역시 예능 종결자. 진짜 재밌네요. 자, 하여튼 오늘 방송 네. 뭐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떡국 열차는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재밌는 또 역사적인 이야기들 또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